이게 뭐라고 났냐 하면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유로킨입니다. 오늘은 4월 26일 일요일이고요. 네, 여러분 독일 사람들이 축구 좋아하는 거 아시죠? 여기는 축구가 국민 스포츠예요. 그래서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축구 경기를 못 해요. 그래서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기다리고 있는 거지만 지금 축구 때문에 손실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보통 이 축구는 독일의 축구는 엄청나게 큰 행사고 그걸로 인해서 수입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지금 축구 경기를 이제 못 하니까 밀리야 된 유로가 지금 손실인데 축구를 보통 하면 티켓 수입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축구가 보통 비싸요. 축구표가.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1년에 한 시즌 거를 끊는데 두 사람이서 가는 건데 VIP석이에요. 그러면 뭐가 있냐 하면은 식사랑 식사 뷔페 막다잘 나와요. 그거랑 음료수, 와인, 맥주 다 포함돼 있고요. 그러니까 경기하기 전에 2시간 전에 가요. 가서 먹고 이제 마시고 이러니까 2시간 전에 가요, 보통. 그리고 이제 경기를 보다가 파우제 시간 있잖아요. 중간에 휴식 시간에 가서 또막 소세지랑 맥주를 들고 와서 먹기도 하고 들어가서 먹기도 하고 그리고 경기가 다 끝나잖아요. 그럼 경기가 끝나고 또 먹으러 가요. 그래서 그거까지 가격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포함돼서 얼마냐 하면 보통 VIP석이 두명한 50만 원 넘어요. 그러니까 비싸죠. 예, 비싼데 어쨌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수입들이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밀리야 된 유로 손실이 있다. 이제 지금 이렇게 5월 얘기하는 9일 거고. 날 축구를 다시 재개하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축구를 재개하는데 물론 관객들은 없죠. 근데 관객 없는 가이스터 축구, 슈필레만이라도 하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지금 일반 입장권 수입도 없죠. 근데 중계권 수입이 있는데 지금 그래서 가이스터 슈필을 라이브로 하면 최소한 이 중계권 드라이헌드레드 밀리온 이거는 그러니까 괜찮아요 받은 게. 근데 만약에 이거를 가이스터 슈필을 안 하면 이 돈을 다시 내줘야 되는 판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무조건 관객 없이라도 그저께 TV에 뉴스에 나온 걸 보면 관객 없이 그럼 했을 때도 규칙이 213명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축구 선수 거기 트레이너 그리고 의사들 이렇게 다그 스태프들만 다 합쳐서 213명으로 제한하자. 그리고 또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중계권은 또 6월 23일 날그 축구 시즌이 끝나는데 그때까지 방송을 다 해야지 중계권 그돈 받는 게 이제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난리예요. 근데 오늘 뉴스에 뭐라고 났냐 하면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그럼 가이스터 슈피를 하는데 관객 없이 축구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의견이 나온 게다 선수들이 마스크를 쓰고 축구를 하자. 근데 어떻게 선수들 무슨 마스크를 쓰냐? 완전 의사들이 쓰는 마스크를 써라. 그래야지 막 이렇게 헤딩도 하잖아요. 헤딩하고 막 이렇게 있었을 때 마스크가 이렇게 안 벗겨지게. 이제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15분마다 마스크를 교체하자. 그리고 이 마스크가 예를 들어서 약간 벗겨지거나 이렇게 삐뚤어졌다 이러면 다시 마스크를 교체하는 시간을 주고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막 이게 채택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게 축구 때문에 지금 네, 난리네요, 제가 여기는. 그래서 지난 가을에 갔을 때 축구장에 제가 살짝 찍은 게 있어요. 네, 보여드릴게요. 유로킨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